안녕하세요. 천차박사입니다. 예, 지금 산책 중에 영상을 켰습니다.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산책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고민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어떤 아이디어 생각할 때 산책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챙기면서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영상을 켰냐? 아, 평가 때문입니다. 평가. 예, 얼마 전에 2021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까지 했죠. 요양원 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관들은 저희 파트너스 기관으로 소속되셔서 D, E 원래 나왔던 평가를 B, A 이렇게 이제 끌어올리셨고요. 어떤 기관은 정말 진짜 힘을 써서 서류도 하나하나 다 만들어드렸는데 C, 뭐 D가 나온 기관, 저는 진짜 D는 죄송해요. 예, 그럴 수도 있죠. 네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운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참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했을 때도, 왜 이게 이해가 안 되실까? 평가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일까? 점수 맞기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우수 우수는 또 맞아야 되겠다고 대표님들께서 또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산책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조금 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선적으로 평가에만 소속되어 있는 업무가 굉장하게 많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잘 알려드리고 서류를 다 드리고 아무리 최우수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해도 충분히 우리 지금 제가 평가 중이죠? 제가 평가 작년에 요양원 평가 받으셨던 분들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을 이제 산실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르신 같은 경우에 처음에 급여 제공 과정이 어르신을 모셔서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일정을 뭐 짜기 전에 뭐 욕창 낙상인지 평가하고 그다음에 어르신의 일정 짜주고 그 일정을 짜기 위해서 계획서 세우고 계획과 일정에 맞춰가지고 기록지 쓰고 하는 부분들이 각 어르신들마다 다 있잖아요. 그러면 한 50명 정도의 어르신만 있으면 이게 특히 일지 같은 경우에 매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담 이런 것까지 따지면 적어도 20만 개 이상의 서류 작업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점수가 좀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은 예전에 저희는 이제 평가 같은 경우 2011년도부터 이름을 계속 바뀌긴 했지만, 국회어가 법이나 되기 전부터 11년도부터 평가를 계속 도와드렸었거든요. 그러면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그때까지는 실제로 벼락치기로 평가를 다 A를 맞춰드렸어요. 예. 그런데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그때부터 대신해줘 대신해줘 하시는 대표님들이 아직도 계시거든요. 예, 지금도 파트너스 중에 그 기억을 살려서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때랑 지금이랑 뭐가 다른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 좀 고민이 들더라 이겁니다. 근데 사실 곰곰이 따져보니까 저희가 국회의원가 법인화 된 이후로는 따로 대표님들한테 그 서류를 대신 만들어 드리거나 물론 뭐 운영계정이나 사업계획서 이런 부분들 뭐 직접 만들어드릴 수 있는 서류들은 뭐 만들어드리긴 했지만, 급여제공 기록지라든지, 어르신 급여제공 과정 같은 경우에는 교육 위주로 했단 말이에요. 예,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점이 뭐냐? 이거더라고요. 이전에 벼락치기를 할 때는 한 2년치, 2년마다 한 번씩 했으니까, 한 2, 3년치 가지고 있으면, 급여제공 기록지를 그냥 만들어내는 게 가능했습니다. 급여제공 계획서도 따로 그 계획서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그냥 다 만들어서 찍어내면 되는 거였어요. 뭐만 바꾸면 된다? 사람 이름만 바꾸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 내고 뭐 그냥 만들어 달라 하면 어떤 사람이어도 어떤 직원이어도 그 자료만 가지고 있으면 다 찍어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예, 한 16년도 이후부터 슬슬 공단이 환경 예, 15년부터였나 16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15, 16년도부터는 환경 그리고 어르신 면담, 직원 면담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서 이 평가를 그때그때 하지만 않으면 안 되게끔 이렇게 이제 바꿔왔고 통보가
급여 조금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 통보가 전산화된 이후부터는, 물론 그 부분을 평가로 바로 하게 된건 23년도지만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그때 쓴 계획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점수가 안 나오게끔 그렇게 지금 설계를 해왔어요. 그러다가 작년 평가와 더불어서 2023년도 지금 현재 제가 평가에 와서는 계획에 따라서 딱딱딱딱딱 맞춰서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류를 미리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점수가 최우수가 되지 않게끔 거의 확정적으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지금 저는 결론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그렇다, 원래 그렇잖아요. 교육이라는 부분이 아무리 잘 알려드리고 정말 아무것도 저 숨기는 거 하나도 없이 다 알려드리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도, 그리고 체크를 해드리고 문제를 파악을 해가지고 진단을 해드려요. 모의평가 서비스 이런 부분들로 가지고 진단을 해드려도, 그냥 실행을 하지 않으면 예전처럼 대표님이 그냥 내가 A를 맡겠다는 마음으로 혼자서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직원들이 각자의 역할들을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때로 바뀌었다. 확정적으로 바뀌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마음은 알아요. 대표님들 마음은 당연히 최우수 우수 맞고 싶죠. 그런데 직원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20만 개에 대한 페이퍼워크, 장수로 따졌을 때, 예, 그 페이퍼워크를 대표님은 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냥 빨리빨리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 직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마어마한 부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몰아서 하면 이거 할수 있겠어요? 정말로? 예, 이거는 마인드의 차이잖아요. 직원분들은 딱 정해져 있는 일만 하려고 하고, 대표님들은 평가 A를 위해서 뭐든 다할수 있잖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테니까.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벼락치기 한달 만에 평가 A, 두달 만에 평가 A, 예, 당연히 상반기 평가가 나오는 우리 대표님들 기간에서는 야근을 하든 뭐를 하든 사람을 쓰든 절실하니까 당연히 벼락치기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파트너스 기관들조차도 하반기 평가이신 분들 보면은 다른 업무에 바빠서, 예, 그리고 실제로 관심이 없어서, 예, 신경을 잘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하고 저희 기관의 전문가들 같이 회의를 해본 결과, 적어도 4개월 정도는 시간을 직원들한테 주셔야 누가 옆에서 다른 자칭 전문가가 대신해주는 그런 평가 A가 아닌 우리 기관에서 정말 맞을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맞을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지금 제가 오늘 찍는 게 3월 며칠이나 17일인가? 그런데요, 이 날짜부터 4개월이면 7월 달입니다. 예. 하반기 평가를 보려면 지금 당장 하셔야, 지금 당장 하셔야 벼락치기다. 이전 거 뒤집을 생각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 평가 보시는 분들은 더 여유가 있으세요, 지금. 마음이 되게 편하시죠?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단에서 전산평가로 그때그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항목들을 많이 넣어놨단 말이에요. 예, 모르시겠던 분들은 평가 매뉴얼을 꼭 살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 됐을 때, 뭐 2023년도 한 10월 달부터 슬슬 해야지. 예, 아닙니다. 그 아니에요. 지금부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파악을 좀 하시고, 그런 다음에 서서히 직원들한테 이 적응할 기간을 주세요. 우리 기간 지금 평가 기간이다. 내년에 평가 본다고 안 하면 안 된다. 예, 정 그러면 제 영상 보여주십시오. 예. 이렇게 말씀하시고 설득하시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 실제 이 평가할 때 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돈을 쓰시면 돼요. 환경을 잘 만들면 되죠. 네네. 그리고 뭐 서류 같은 경우에는 뭐 벼락치기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만들면 돼요. 대표님이 만들든 국장님이 만들든 실장님이 만들든 만들어 찍어내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실제로. 예, 특히 뭐 전문가 도움 받으면 더 빠르게 할수 있겠죠. 예, 가능하죠. 그런데 직원 면담, 어르신한테 서비스하는 그런 자세, 어르신에 대한 면담, 그거 바로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그렇지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내년에 평가 본다 한들, 하반기에 평가 본다 한들, 2023년 3월 지금 현재 이 시간에도 우리 기관은, 제가 기관이라면 평가 기관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만,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최우수 기간으로 갈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최우수 기간으로 올라가시면 그 이후에는 그 패턴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저는 그 다음에도 웬만해서 내려오기 힘들 것이라고 봐요. 물론 우수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점수 1점, 2점 차이 날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을 절실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물론 관심 없는 분들은 안 보실 거고, 네, 관심 있는 분들은 끝까지 보셨겠죠. 예, 그렇다면 다 보신 분들한테는 정말로 최우수로 가는 그런 지름길이 되길, 그냥 최우수가 아니라 남한테 맡기지 않은 우리 직원들만의 체계가 있는 그런 최우수 기간이 되는 그런 바른 길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천천 박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이 차네요. 예,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